상대체 불법 유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인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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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볼까요? 자, 여기서 2차로 쪽으로 빠졌던 차가 갑자기 돌아 나옵니다. 2차로 쪽으로 완전히 빠졌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번 사고 신호등이 여기 있는데요. 이 신호등이 과연 요 정지선에 대한 신호등인지 저 다음 횡단보도에 대한 신호등인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한번 보죠.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질문 내용이요. 아, 상대차가 저는 1차로 가고 있었고요. 상대차가 2차로 쪽으로 빠졌습니다. 우회전하다가 2, 3m 앞에서 갑자기 깜빡이 없이 유턴하려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 운전자는 차로 변경 중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 보험사도 90대 10, 우리 보험사도 90대 10, 이야 이거 90대 10이라고요.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10명 중에 한 명이 피할 수 있어야 90대 10인데요. 상대차의 불법 유턴으로 인정될까요? 아, 불법 유턴이 인정되면 100대 0으로 볼수 있을까요? 블박차 잘못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우선요. 여기서 저 신호등이요. 좀 멀리 있네요. 요 신호등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앞에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 같습니다. 결국 여기는 신호등이 없는 곳이에요. 신호등이 없고 중앙분리대가 끊어져 있고요. 그리고 미니 삼거리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좌회전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좌회전할 수 있고 여기 유턴할 수 있나요, 없나요? 기본적으로요, 불법 유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중앙선 침범해서 유턴하는 거, 불법 유턴이죠. 그 다음에,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에 유턴 표지가 있을 때, 보행 신호 시, 좌회전 시, 그때 그 신호에 맞춰서 유턴하지 않고, 다른 신호에 유턴했으면 그게 불법 유턴입니다. 또, 상시 유턴도 있죠. 상시 유턴. 그런 유턴 표지판이 있어야 유턴할 수 있는데, 그렇지. 그런 표지판이 없이 삼색 신호등만 있다. 거기서 유턴하는 건 불법 유턴이에요. 신호 위반이죠. 또, 지금처럼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유턴할 수 있나요? 할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다른 차들에게 방해를 주면 안 되죠. 만약에 유턴 금지 표지판이 유턴금지라고 여기쯤에 어디 써 있든가, 여기 붙어 있든가, 유턴금지, 또는 바닥에 유턴금지라고 있든가, 그러면 유턴 못 해요. 근데 그런 거, 유턴금지 표지가 없으면, 표지나 표시가 없으면, 그런 유턴할 수 있지만, 유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로교통법이 나옵니다. 도로교통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도로교통법 18조에, 여기 나오죠? 18조에,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해서 유턴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턴 금지라고 표시가 없으면 유턴을 할 수는 있어요. 신호등 없고 중앙선도 없으면은. 즉, 교차로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 유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즉, 다른 차마,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때 유턴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하거나 후진하면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내가 가고 있잖아요? 아이고, 여기 빨간 거 지우고요. 내가 가고 있는데 여기서 돌면은. 블박차가 여기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유턴하면은 다른 차에게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럼 유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유턴 방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불법 유턴은 아니에요. 유턴할 수는 있지만 비보호 좌회전 하다가 사고 났을 때 불법 좌회전 아니죠. 하지만 사고 나면은 거기서 왜 위험하게 좌회전했느냐 되는 거죠.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는 거 유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안전할 때 유턴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이건데 여기서 유턴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좁은 데서 유턴하려면 세개 차로가 돼야 유턴하지. 여기서 유턴 되겠어요? 이게 한 번에 안 되니까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원을 크게 그려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저기 적당히 돌아가고 나와서 차 없을 때 좌회전해야죠. 불법 유턴은 아니지만, 그럼 과실 비율은 여기 피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거 피할 수 있습니까?
블록차가 정상 들어갔죠? 상대차는 1차로에서 2차로 빠집니다. 보세요. 1차로에서 2차로 저 보세요. 완전히 이쪽으로 우회전하듯이 빠지죠? 그러다가 브레이크 잡아서 깜빡이 안 켰어도 저 정도 우회전하는 거 보이는 거죠? 아니면 오른쪽 2차로에 쓰거나.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불법 유턴이다 아니든 과실 비율은 100대 0입니다. 그리고 차로 변경 이렇게 하는 차도 있어요. 바퀴가 이렇게. 와, 참 희한하지요. 희한한 차로 변경은 100대 0입니다.